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이 투표함을 매달 며칠까지 제출하라 이렇게 하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를 모두 다 파쇄 내지 소각 처리하고 그곳에 새로 만든 투표지를 다 채운 다음에 법원에 제출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믿기지 않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헌법기관이라고 입만 열면 노래를 하고 다니는 그 기관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투표함 통갈이 투표함에 들어있던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만든 것을 새로 채운 겁니다. 대전 유성을입니다. 공데일리 신문이 여러분들 취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공데일리 신문은 어느 신문사도 여러분들 다루지 않는 선거 섹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2020년 8월부터 엄청난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여러분들 이 자료만 사용하게 되면 단박에 범죄자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넘게 수사를 해온 기록을 다 여기에 담아둔 겁니다. 투표지를 전부 갈아치웠다. 4.15 재검표 관련 법원 보관용 투표함 이런 내용을 이 여러분들은 김소연 유성구을 4.15 재검표 관련 법원 보관용 투표함 투표지를 전부 갈아치웠을 것 권호용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시하다. 법원의 전거 보전 명령에 따라서 불이 나게 준비되어 제출된 투표함들 진짜 투표지를 포함한 투표함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정선거에 대한 기존 분석 결과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다. 전산조작에서 발표 득표수와 투표함에 들어있는 후보별 득표수가 달랐기 때문에 그것을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들을 없앨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공데일리 신문이 이제 보도를 여러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선관위에 제출한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를 권오용 사진을 제공한 권오용 변호사가 직접 법원에서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4.15 총선 대전 유성을입니다.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지입니다. 뭐 이 투표 기표 도장을 이런 식으로 찍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빳빳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한 장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완전 신권다발을 그냥 예, 그 이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잘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당일 투표 절취선을 잘랐기 때문에 이건 당일 투표지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측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여러분들 날카롭습니다. 권오용 변호사님이 직접 찍은 상자 속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것은 그럼 왜 이 사람들이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들 다 갈아치울 수밖에 없었는가. 그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조작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하고 투표함 속에 있는 실물로 된 투표지 개수가 다 달랐던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제야 전문가 분석 결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조작값 35%란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김소연과 김윤기 후보에게서 각자가 받은 사전투표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넘겨준 겁니다. 김소연 -4,494표, 김윤기 -934표 그렇게 더하면 -5,427표입니다. 이거를 +5,427표로 더해준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전산 조작을 가지고 후보의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들을 갈아치우지 않고서는 법원에 제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다 밝혀진 겁니다. 그동안 예, 퍼즐처럼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이렇게 취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대체로 이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좀 보수적인데 권오영 변호사님이 이제는 뭐 내놓고 예,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에 제출한 투표함 속에 모든 투표지를 다 갈아치웠다. 6분의 재검표 가운데 5분을 참여하셨고 그다음에 원고측을 대리해 가지고 선거 보전 신청 과정에 참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갈아치웠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갈아치운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빳빳한 투표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이 선관위가 지난 6년간 해온 일들이 거의 지금 이제 다 알려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하루속히 이렇게 밝혀지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운동에 적극 여러분들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국 선거를 실상을 다 파헤친 도둑놈들 시리즈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제 와서 이제 선관위가 주도한 그런 선거 범죄의 실제 모습이 뭐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다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는 무슨 뭐 가설이라든지 추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은 그 조작이 지금 드러나게 된 부분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권오용 변호사님이 참여했던 4.15 총선의 광진구을 오세훈과 고민정이 경쟁했던 광진구을의 선거 보전 절차에서 찍은 사진들을 함께 여러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관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가 다 이제 세상에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소개해드리는 4.15 총선의 광진구을의 상황은 광진구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4.15 총선에 호남권 조작이 없었던 일부 지역구를 제외하고 4.19 총선 전부와 그다음에 그동안 실시됐던 7번의 공직선거에 모두 다 적용되는 다시 말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7번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가를 우리들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대일리 신문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 내용이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 실체가 낱낱이 가려지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일은 부역자들을 색출하고 부역자들에게 범죄를 교사 내지 명령한 자들 주범들을 잡아내는 일이다. 법조인은 전거에 의존해서 사건을 접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인들에 비해 가지고 보수적이다. 재검표 경험이 풍부한 권오용 변호사의 입에서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투표지를 전부 바꾸어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리고 그동안 재검표 경험을 총집대성한 끝에 선관위 주도 범죄를 권오용 변호사가 확인해 준 것이다. 이런 내용을 공대일리 신문에서 여러분들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대일리를 가시게 되면 이 선거 섹션을 보시게 되면은 뭐 국내 그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없는 2028년도 8월 이후에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대한 모든 여러분들 소위 내용들을 상세하게 여러분들 거의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게 되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에 힘을 내가 좀 더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공대일리의 자율구독도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범죄의 주역이다. 조작의 주인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헌법기관이 아니고 그냥 선거조작위원회라는 겁니다. 그거를 다 밝혀낸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률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좀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수적인 법률가들 입에서 권오용 변호사, 그러니까 4.15 총선에 원고인 측을 대변하는 그런 변호인단 가운데 가장 연장자고 재검표 참여 경험이 가장 풍부한 고대 법대를 나오시고 검찰에서 좀 활동했던 그런 변호사분입니다. 인천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법원에 제출한 투표함 속에 가득 찬 위조 투표지들에 근거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권오용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를 폐기하고 검증에 대비해서 새로 제작한 위조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해서 법원에 그리고 재판에 제출한 것은 맹백합니다. 맹백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밖에 없는 법조인 입에서 법원에 제출된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들이 모두 다 위조로 만들어서 투입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주범이며 정거인멸의 범죄 집단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15 총선 이후에 재검표를 가장 많이 참여한 가장 연장자 가운데 한 사람인 권오용 변호사가 여러분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셋째, 4.15 총선의 투표지 위조, 정거인멸한 범죄 행위는 언론과 정치권,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방조, 묵인함으로써 현재 국민 일반이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세 가지를 권오용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법조인들은 웬만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확정적인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제가 만나본 대다수 이런 법조인들은 아 이런 조건이면 이럴까요? 저런 조건이면 저럴까요? 그렇게 하지 이렇게 확정적 그만큼 뭡니까?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권오용 변호사가 4.15 총선 광진구월 고민정과 오시원이 격돌했던 그 선거에서 정거보전단계에서 여러분들 권오용 변호사가 직접 촬영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투표지 맞습니까? 이거는 지금 한국여름은행 발간 조폐공사에서 갓 나온 그냥 신권 다발입니다. 오태양, 고민정, 오세훈 이 좌측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QR코드에 있던 사전투표지입니다. 다 여러분들 인쇄소에서 만들어가지고 절단기를 가지고 좌우 상하를 다 자른 흔적들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퍼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투표지입니까? 이게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투표지 맞습니까? 이게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투표지가 아닙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QR코드니까 다 사전투표지입니다. 상하를 잘랐기 때문에 그냥 날이 퍼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렇게가 여러분들 고민쟁이 당선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빳빳한 뭐 우리말로 빳빳한 투표지 이 이상을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빳빳한 투표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를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인쇄소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그것에 딱 맞추어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에서 맞추어서 그냥 투표함대로 적힌 대로 그대로 투입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6년간 해온 겁니다. 그리고 수사를 한 번도 안 받은 겁니다. 이 여러분들 이런 기표도장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만 투표할 때 얼마나 정성 들여 찍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빳빳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권오용 변호사가 2023년도 1월 26일 동부지법 광진우 선거무효소송 현장검증
원고 오세훈 측 변호인 권호영 변호사가 이렇게 다 찍은 겁니다.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멀쩡한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를 왜 없앴습니까?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새로 인쇄소에서 만든 투표지를 왜 투표함 속에 채운 다음에 법원에 제출했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의 핵심은 득표수 조작입니다. 전산 조작을 이용한 득표수 조작입니다. 낙선시켜야 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친 다음에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것을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에 플러스 처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표를 공짜로 얻는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주역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겁니다. 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가장 큰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붙어서 그들의 지시와 명령과 하명에 따라 가지고 부역 협력한 자들이 선관위 관련자들인 겁니다. 주범 더불어민주당, 종범 선관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6년간 해먹은 겁니다. 모든 투표를 다 조작한 겁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한마디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예, 그냥 잘못 건드렸다가는 뭡니까? 전부가 다 세상에 다 공표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낱낱이 고발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 뭡니까? 여기서 낱낱이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도둑질을 했는지, 그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한 책이 도둑놈들 시리즈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다 훔쳐가지고 권력을 도둑질한 거죠.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지역선관위 광진구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출하는 순간 바로 여러분들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오세훈한테서 35%를 훔친 겁니다. 오세훈의 사전투표 득표 35% 마이너스 6298표를 처리하고 플러스 6298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만 뭐 예를 들면 2500몇표 정도를 훔친 거죠. 12500몇표를 훔치게 되면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조작값 35%입니다. 이거는 제야 전문가가 작업을 해가지고 완결한 겁니다. 그 사람들 다른 거 다 지금 인멸시키고 전산 장비에 남아있던 그런 뭐 이렇게 로그 기록 같은 거 다 인멸시켰지만 자기들이 만들어서 발표한 이 후보별 득표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있고 많은 선거 전문가들이 다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그냥 부정선거 증거물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주도한 범죄가 바로 4.15 총선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범죄를 조작을 해가지고 오세훈이 이긴 선거를 고민정이 이긴 선거로 탈바꿈시켜준 겁니다. 오세훈이 9847표로 승리한 겁니다. 그것을 고민정이 한 3000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선거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선거 결과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냥 여당 국회의원들이 벌벌 기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선관위가 결정하는 것이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행편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민주주의 여러분들 대들보가 다 여러분들 빼가지고 버려진 겁니다. 오세훈이 9847표를 승리한 선거를 고민정이 3000표 차이로 이러면 승리했다고 선관위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고민정 함께 검배지를 달아준 겁니다. 이런 일들이 뭐 이제는 너무나 다 밝혀지기 때문에 그냥 내놓고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다. 4.15 총선에서 어떻게 조작했는지는 도둑놈들 4권이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상반기까지 나왔던 5권이 이 부정선거의 실상을 낱낱이 증언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채용 비리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국민들 대신 본인들이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한 게 아닙니까? 때로는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들어주고 그런 일을 누가 했습니까? 선관위가 한 거죠. 4.15 총선엔 조혜주가 여러분들 직접 챙겼을 것이고 그때 얼굴 마담은 권순일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실시했던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에서는 노태학의 이름들 얼굴마담이고 예. 그다음에 실무는 박찬진이 이번에 물러난 사람이 맡았던 거 아닙니까? 이제 선관위 범죄가 다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뭐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토론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확인하자 예. 요즘 정규제는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런 프로 보고 쉬는 동안에 좀 공부하면 좋을 건데 이제는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제는 다 알려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슨 뭐 토론을 하자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투표함 속에 있는 모든 투표지를 다 없앨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교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전산 조작을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를 그것에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채워서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선거한 것이 당장 들통이 나니까 모두 다 교체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러분들 부정선거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의 핵심은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전산 조작을 이용해가지고 지금은 내가 볼 때는 투표지 분류 기능을 다 사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나가는 A 선거구의 선거 결과하고 개표 상황표에서 이름 작성되는 그런 선거결과가 완전히 따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가 딱 끝났을 때 그 당선하기 결정됐을 때 선관위가 발표한 당선자와 낙선자의 이름들 획득한 득표수하고 투표함 속에 있는 실제로 진짜 득표수 개수가 다른 겁니다. 모두 교체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공데일리 신문에 보도를 했는데 투표지를 전부 바꾸치기 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그들에게 없었다. 그 내용을 오산시 최윤희 후보 재검표 모두 위조 투표지들로 보였다. 국민을 대신해 선관위가 득표수를 조작해도 조용한 나라, 나라일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중요한 일이 그렇게 많은지 선거 부정에 침묵하는 나라, 태산 같은 증거물이 존재하더라도 닥치고 뭉개는 나라, 부정선거가 한 번이 아니라 일곱 번이나 계속되는 나라 이러고도 매사 잘 될 것이라고 희희 낙낙하는 나라 최윤희 후보의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들 2020년도 5월 10일입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한 한 달이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재검표가 실시된 날이 2021년 10월 9일이니까 한 1년 5개월 동안 투표함에 투표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구겨 여름 접어서 넣은 투표지 같은 경우는 화중을 위 옆으로부터 봤기 때문에 더 많이 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이게 권호영 변호사가 제공한 재검표장 사진입니다. 뭐 빳빳합니다. 사전투표지는 투표장에서 한 장씩 프린트로 출력돼서 여름 제공돼야 되는데 이게 그것처럼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인쇄소의 대량으로 그냥 막 찍어낸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기표 도장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표 도장을 무성의하게 찍는 투표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급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표 도장이 3분의 1만큼 있는 겁니다. 시간이 쫓겼다는 것이고 동시에 수만 장을 여러분 만들어야 되니까 지겨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한 장 한 장 절지선 자르지 않고 뭐 한 20, 30 정도 여러분들 자대가 쫙 자르다가 증거가 남고 이렇게 기표 도장이 일장기 모양으로 왜 하냐? 그냥 성의 없이 막 한 겁니다. 본인들도 이해가 돼요. 인쇄소에서 투표 용지를 만든 다음에 이걸 찍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몇만 장을 찍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오고 별 게 다 나오는 겁니다. 일장기도 나오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투표지 맞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빳빳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제 사전투표지로 보이는데 이거는 앞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가위를 사용해서 자르지 않고 한 장씩 뭐 몇십 장을 놓고 그냥 자를 가지고 이러면 쫙 뭡니까? 자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뭉텅이가 몇십 장씩 남은 겁니다. 투표장에서 당일 투표지랑 가위를 사용해서 절취선을 한 장 한 장 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한꺼번에 여러 장을 무리하게 자른 흔적이 역력합니다. 투표장에는 저렇게 한꺼번에 여러 장을 무리하게 자르지 않습니다. 인쇄소에서 만든 다음에 투입되지 않고선 저렇게 한꺼번에 같은 모양으로 잘라진 당일 투표지는 무더기로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뭐 이것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주 뭐 바바단 투표지도 나오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사전투표지네요. 인쇄소 출신들입니다. 이 내용을 2021년도 10월 29일 수원지방법원 대회의실 이때 여러분들 주심을 누가 맡았는가 하니까 노태학이 맡았습니다. 하도 편파적으로 이상한 투표지를 다 정상투표지로 간주하니까 재검표에서 처음으로 원고인단이 다 퇴정을 해버린 겁니다. 노태하기가 그런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득표수를 조작해놓으니까 투표함을 갈아치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득표수를 엄청나게 조작을 했죠. 이게 여러분들 경기도 오산시는 동이 6개네요. 6개 동에서 표를 빼앗긴 미래통합당의 최윤희 후보는 최소 4% 12%를 빼앗깁니다. 마이너스 처리한 거죠. 이렇게 빼앗은 표만큼을 안민석에게 더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최윤희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안민석은 플러스 값이 나오고 좌우대칭입니다. 안민석은 최소 플러스 5% 플러스 13%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사전투표 투표자 수에 최소 4에서 최대 12%를 빼앗겼고 안민석은 최대 5% 13%를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게 되면 직관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최소 10%에서 26% 최대 26%만큼 득표수를 증가하고 감소시킨 겁니다. 그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투표함을 진짜 투표지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수 없던 거죠. 그래서 재검표장에서 이렇게 엉망진창에 만든 투표지들이 대거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선거 이렇게 가면은 참 안 되죠. 권력이라는 게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이 선거를 통해 권력을 정당받는 건데 이거를 선거를 이렇게 도둑질해가지고 무슨 짓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뭐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에 해당하는 건데 기본에 해당한 것을 이렇게 이제 망가뜨려 놓으니까 어떻든 간에 뭐 계속 이렇게 해보죠. 도둑놈들 시리즈를 이제 상반기에 다섯 군을 냈는데 이게 이제 많이 확산돼 가지고 부정선거의 실체를 더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정부의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새만금 잼보리가 지금 이제 정상을 찾아가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야말로 정부와 민간이 혼연일체처럼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해가지고 전북 잼보리, 새만금 잼보리가 이제 국가 잼보리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든 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잘 수습해서 일단은 행사를 제대로 이렇게 치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외부인 시각에서는 그것이 뭐 새만금 잼보리인지 뭔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한국이란 그런 나라의 얼굴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니까 이번에 영국이라든지 미국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이 철수하게 된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이번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저는 그냥 그동안 상식을 미뤄볼 때 이 사람들이 예산을 제대로 사용 안 했을 거다. 그리고 많이 해먹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경험을 다 종합해가지고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행사를 파행으로 몰고 갈 수가 없고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참여하다시피 한 그런 잼브리대회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사건이 불거졌을 때 중앙일보에 학부형이 올린 그 사진을 보고 저는 이 양반들이 정말 많이 해먹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남녀 공용 샤워시설 이거 딱 보기만 하더라도 예산 빼먹은 것이 그냥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중3년 자녀분을 보내신 이현우 학부형이 제공한 뭐 이 사진도 마찬가지죠. 뻘밭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같은 학부형이 보낸 이런 에어컨 설치 시설 이런 걸 보고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많이 해먹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참 악착같이 나라 돈을 빼먹었네요. 처음에는 한 500억 규모의 그런 예산으로 잼보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오케이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두 배로 부풀려가지고 800만으로 확대해서 국고보조를 받고 그 다음 그것도 이제 부족하다고 뭐 예비 행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또 한 400억 정도를 또 더 받고 그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악착같이 세금을 빼먹을 그런 국리만 할까 정말 특별한 물이다. 그런데 이제 오늘 중앙일보 일면에는 또 예산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여행을 많이 다녀왔네요. 오늘 보니까 예, 중앙일보에 잼보리를 배우기 위해서 크루즈 유람을 떠났는데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99번 갔다 왔고 전북도겠죠. 55회가 최대고 그다음에 부안 새만금청 순서로 그렇게 다녀왔다. 이렇게 보니까 전북도가 55번 부안군이 25번 새만금개발청이 12번 그렇게 해서 다 유람여행을 많이 다녀온 거네요. 이렇게 참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행사를 제대로 치른 것도 아니고 오늘 조선일보 일면은 톱 기사로 예산 1171억 가운데서 야영장에는 129억만 투입하고 조직위원회 인건비나 이런 경비로 740억을 들였다. 그렇게 이제 나왔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거의 맞아떨어진 겁니다. 총 사업비는 491억 원으로 2017년에 행사를 유치하고 그다음 2020년 12월에 사업비를 두 배 가까이 846억 원을 늘리는 겁니다. 이 전형적인 수법이지 않습니까? 관공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예산을 빼먹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예산을 빼먹기 위해 가지고 그게 아마 풀이겠죠. 프레젠브리 사업비 정액으로 또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해 가지고 뭐 어떻든 간에 참 이렇게 해서 돈을 491억이 846억이 되고 그다음 1171억 원으로 증가가 됐네요. 그다음 프레젠브리 사업이 2022년 7월에 취소가 됐는데 그 이유도 이제 국정감사에서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추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네. 인건비로 뭐 엄청나게 썼구먼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했던 그대로 정작 들어가야 될 기반 시설이라든지 야영장 시설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적은 돈을 투입하고 1100억 정도가 되는 예산 가운데서 740억 정도를 인건비하고 여행 경비, 운영 경비 이런 거로 써먹은 겁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얼마나 웃깁니까? 한 400여 원 정도로 사업을 인수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두 배 800억으로 늘리고 또 거기서 뭡니까? 산 400억 정도 더 늘려가지고 국고보조하고 이제 지방비를 다 함께 썼겠죠. 어쨌든 좀 양심껏 합시다. 참
돈 10억, 20억이 큰 돈이지 않습니까? 큰 돈인데 이렇게 이제 참 예산을 그냥 물쓰듯이 하고 또 행사도 그냥 제대로 준비를 안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그냥 아주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지경에 도달하게 해가지고 그냥 국가가 나서가지고 부랴부랴 그냥 뭐 삼성, 현대 이런 데서 다 나서가지고 그냥 도와가지고 이제 응급조치를 할 정도니까 참 뭐 자기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참 다 무성실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는지 이번에 전북도청 좀 정신 좀 차리세요. 많은 사람 입에서 어떻게 저렇게 알뜰하게 해먹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양심을 좀 되찾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좀 높아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노동놈들 시리즈 대한민국의 선거가 지금 얼마나 진흙탕 속에 그냥 뒹굴어져 있는지를 파헤친 이 책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사실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조작은 조작이고 사기는 사기고 근데 이 세상이 참 너무나 악해져 가지고 사실도 그냥 깔아뭉개고 그냥 거짓으로 치부하거나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참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모든 그런 문명과 인간관계와 사회관계의 기초가 사실은 사실이고 반사실은 반사실을 인정하는 데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신문을 보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교수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송재윤 그런 교수의 글이 참 제목이 편집하신 분이 잘 달았네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다. 너무나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인데 이게 여러분들 참 가슴에 와닿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다. 미국의 성행 1위 영화 자유의 소리 주연 배우가 우파 음모론자라며 좌파 농객들이 이념 십자포화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화 내용은 아동 인신매매 상황이고 잔혹한 인권유린을 고발한 영화인데 이것은 좌우를 넘어서 모든 사람의 보편적 가치로 간주해야 될 건데 미국에서도 좌우 진영 논리에 맞서 가지고 이런 것이 아주 참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걸 보고 예, 제가 참 우파 음모론자 부정선거 음모론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양심이 마비가 된 사회가 뭐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거를 7번이나 도둑질을 해가지고 모든 선거를 다 훔쳤는데도 그거를 다 사회에 모모한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여러분들 덮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보면은 진영을 떠나서 사실은 사실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첫 문장이 아주 송재윤 교수 글이 아주 경쾌하게 시작하네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바른 소리는 바른 소리고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다. 다른 정파 사람이 바른 소리를 한다고 틀리는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집단 사람이 틀리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바른 소리가 될 수 없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치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이 상식을 말하면 몰상식이라고 여기고 자기 편이 거짓을 말하면 참이라고 우기는 희한한 세상이 됐다. 이게 뭐 한국에서도 그대로 목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연령 고하를 막론하고 자기 진영의 논리에 충실해가지고 거짓을 여러분들 찬양하고 사실을 매도하는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국은 지금 문화전쟁 중인데 영국, 캐나다 등 영어권 나라들도 참전한 상태다. 아동 인신매매 현실을 고발한 영화 자유의 소리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 흥행 가도를 달리는 과정이다.
미화 1450만 달러를 투입한 이 영화는 8월 1일까지 1억 5천만 달러의 총수입을 올렸다. 덕분에 20배 예산을 쓴 미션 임파서블과 인디애나 존스가 찌그러졌다. 어마어마한 흥행몰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도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송재윤 교수의 부부가 직접 본부장입니다. 네, 토론토 교회 인근 54만 도시 상영관에서 이 영화를 직접 봤는데 이 영화는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 영화 속에서 그 메시지는 신의 아이들은 사고 팔 수가 없다는 한마디로 요약된다. 객석을 꽉 채운 관객 300여 명이 숨죽이며 흐느끼며 은막에 펼쳐진 충격적인 현실을 지켜봤고 영화가 끝나고 특별 메시지가 나올 때는 일어나 손뼉을 칠 정도였다. 대체 뭐가 거구인가? 뭐가 음모론인가? 뭐가 기독교 복음주의고 뭐가 현실 왜곡이란 말인가? 그 뒤에 이제 칼럼이 계속되고 있지만 제가 방송 진행상 여기서 여러분들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공병호와 민경욱이 주장하는 것이 음모론입니까? 음모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공적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6년 동안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러온 겁니다.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을 했고 201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좀 강하게 했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화끈하게 했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원순 씨하고 오구돈 씨가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배색이 찢듦에도 불구하고 또 조작을 했고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에서는 240만 표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의 격차가 260만 표를 넘가했지만 그것을 24만 7,077표 차이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축소 왜곡 발표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실시됐던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도 눈치를 봤지만 어김없이 득표수 조작을 또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1년이 채 안 되었던 2023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4월 5일 지방선거는 또 어김없이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울산 교육감과 울산 남구 나의 구위원회 기초위원을 더블당하고 민주노총 후보로 당선시켰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지난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부정이 없다고 여러분들 날뛰고 떠들었던 농객이나 정치인들은 대가리를 땅에 쳐박고 여러분들 석고 대죄를 해야 될 사건입니다. 사건을 묻기 위해서 여러분들 혈안이 됐던 천대엽과 조재현과 이동훈과 민주숙과 김선수와 안철상과 김상환 같은 그런 대법관들도 대가리를 쳐박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들이 거짓의 여러분들 어둠의 자식들이란 사실이 밝혀지는 날이 오리라고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그날이 영원히 올 수 없으면 대한민국이 골로 가겠죠. 여러분 이 방송 마치기 전에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15 총선 오산시 재검표장에서 여러분들 나온 당일 투표지의 절취선을 여러분들 자른 겁니다. 이거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일 투표일 날 투표장에서 투표 진행 요원들이 가위를 가지고 절취선을 한 장씩 잘라서 각 투표자들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 장 이름들 다 함께 잘린 증거들입니다. 이게 10장 20장 정도 함께 자른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법원에 투표함을 제출하기 전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 속에 있던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들을 모두 다 소각 내지 파쇄하고 새로 만들어서 집어넣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입니다. 수만 표를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부족했을 것이고 지겹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같은 것을 사용해가지고 몇십 장을 놓고 그냥 우리가 흔히 하듯이 자에 딱 맞춰 힘을 주고
자에 맞추어 가지고 여러분들 예 그것을 잘랐을 거 이렇게 당겨 가지고 여러분들 찢었을 겁니다. 가위를 사용한 증거는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뭉텅 이렇게 흔적이 남은 겁니다. 이거는 뭔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들을 예 만들어서 투입한 유력한 증거인 겁니다. 그럼 투표함을 왜 완전히 투표지를 갈아치워야 되느냐.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개표가 끝났을 때 투표함 속에 있는 후보가 받은 득표 진짜 득표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투표함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 지역 선관위 사람들이 당황했겠죠. 갖고 있는 투표함을 그대로 제출하게 되면 선거 부정과 득표수 조작이 덜통이 날 테니까 급하게 예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예, 자 같은 걸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 위에서부터 쫙 이름들 내렸는데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말끔하게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열 몇 장 이렇게 자르면 우리가 자르지 않습니까? 종이를 한 장 한 장 자르지 않고 한 10장 20장 정도를 딱 밑에 놓고 자를 가지고 쫙 누른 다음에 자에 맞춰서 쫙 당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쫙 찢어져서 꼭 같은 짓을 한 겁니다. 이런 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발각이 된 거죠. 예, 어쨌든 사실을 향한 그런 사회가 이제 세상이 참 악하기 때문에 사실을 거짓이라고 여러분들 그냥 우기고 거짓을 그냥 참이자 사실 우기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오늘 송재윤 캐나다의 맥메스 대학의 여러분들 교수분의 칼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인데 어째서 세상이 악을 여러분들 선이라고 둔갑시키고 선을 악으로 둔갑시키는가 이런 명칼럼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한국 현실하고 너무나 이렇게 교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그 4.15 총선 오산시는 제가 상반기에 펴낸 도둑놈들 4권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상세하게 여러분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선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발간된 이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 널리 확산시켜서 참정권을 지키는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구속이 참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런 입방아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특검으로 유명한 그런 박영수 씨가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수사 여력은 바로 재판거래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1959년생으로서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법대를 나왔고 4.15 총선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대법원 대법관이었던 권순일 씨에 대한 바로 수사가 곧바로 시작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 권순일 수사는 증거물들이 지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수사 당국이 의지만 가지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관철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사건은 현직 대법관이 사후 뇌물을 약속받고 이 재판을 거래한 그런 의혹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타 사건에 비해서 파장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사당국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권순일 씨 수사가 신속한 시간 내에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제대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권순일. 이 권순일 씨가 이제 지난 금요일입니다만은 다음 수사 대상은 권순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흘러나오고 이제 오늘도 중앙일보가 오피니언란을 통해 가지고 국민특검 박영수의 몰락 예, 그리고 곧바로 칼럼 사설의 마지막 부분에
현재 재판글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퇴임 이후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직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의 수사에 대한 신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이제 오늘자 사설에서 촉구를 했습니다. 이 권순일 씨는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김만배 씨가 법률신문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회장으로 권순일 씨를 앉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2023년도 1월 9일자 신문들이 대서 특필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글의 의혹뿐만 아니고 김만배 씨가 권순일 씨의 뒤를 확실히 봐줬다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나옵니다. 이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허심탄회하게 거론했던 사람이 부산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여러분 퇴직해서 당시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규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국가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차관급으로 옮겼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이제 대법 변호사로 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 내용이 월간조선에 상당히 상시하게 여러분들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전직 부장판사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글의 의혹을 제기하다. 아주 상시하게 여러분들 이 내용을 거론을 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김태규 변호사가 갓 여러분들 변호사업을 개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 상황을 상당히 현직처럼 잘 알고 있던 시절에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다섯 가지를 제기한 겁니다. 월간조선에 자문 없이 자문료로 월 1,500만 원이 찍힌 통장이 생겨났다. 둘째, 돈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50억 클럽에 권순일의 이름이 올랐다. 셋째, 이재명 지사의 재판에서 무죄가 되는데 권순일이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한간의 소문은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보다 더 열심히 무죄를 주장했다고 스스로 내세웠다는데 본인이 편지한 책에 대법원 판결을 자랑스럽게 올려둔 것을 보면 그 말이 영 빈말은 아닌 것 같다. 넷째, 재판 이에 당사자로 의심되는 자가 대법관 씨를 8회나 드나들었다. 다섯 번째, 아무런 연고도 없이 명문대학교 로스쿨의 석좌 교수를 자리를 꿰찼다. 이렇게 다섯 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바로 연세대학교 석좌 교수에 어떻게 권순일 씨가 임명됐느냐. 통상 석좌 교수는 봉급을 누군가가 스폰서가 여러분들 그 거액을 그런 법률 전문대학에 기탁하고 거기에서 이런 봉급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통상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부장판사를 갓 퇴직하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규 변호사가 상당히 장시하게 이름 제기를 합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연세대학교 로스쿨 석좌 교수가 된 데 의혹을 제기했다. 김태규 변호사는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이 14명인데 이들의 임기가 6년인 점을 감안하면 1년에 평균 2.34명이 대법관이 퇴각한다. 적지 않은 숫자라서 요즘은 대법관하고도 석좌 교수 자리 찾기가 만만치 않다. 석좌 교수를 초빙하려면 어느 누가 학교에 기금을 조성해 주고 학교는 석좌 교수의 그 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권순일 대법관이 연세대학교의 석좌 교수가 되고 그 누군가가 조성해 준 기금을 받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권순일 대법관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명문대 로스쿨 기여도 연고도 없는 사람을 석좌 교수로 앉혀 정도라면 뭔가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것이 지금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태규 변호사가 변호사 시절에 쓴 권순일 의혹에 대한 내용인데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재판글의 의혹하고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로스쿨 석좌 교수의 기금을 누가 댔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김만배나 아니면 김만배 주변 사람들이 된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사실 여부를 확실하게 가려주기를 바랍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 2021년입니다. 어쨌든
권순일 씨의 재판글의 의혹과 연세대학교 석좌 교수 임명과 기금 조성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료한 그런 시비가 가려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선거가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공정한 심판관 역할을 담당해야 될 그런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에 그냥 아주 주역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참 답답한 마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국민과 정치 권력 사이의 상호관계 잘 이렇게 정리한 고전이 통치론이지 않습니까? 존 로크의 통치론. 예, 그래서 이 존 로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오늘 존 로크의 통치록을 한번 여러분들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력이 여러분 정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권력이란 것이. 그 이제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 그럼 지배하는 자는 권력을 위임받은 거지 않습니까? 누가 권력을 위임한 겁니까?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해 준 거지 않습니까? 권력을 위임해 주는 과정이 선거지 않습니까? 그 선거 공정성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혹은 엔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존 로크의 여러분들 이 통치론 1장 2장 이게 쫙 이렇게 나오는데 관련단 중에서 이제 오늘 시위 적절한 내용들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현재 민주주의와 진보적 자유주의를 이해하기에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이 바로 존 로크의 저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 권력이란 재산을 규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사형과 그 이하의 모든 형벌에 대한 법을 제정하는 권리이며 그러한 법을 집행하고 외국의 위해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 공동체의 무력을 사용하는 권리이며 그리고 이 모든 권리는 오직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존 로크가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았지만 이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공정한 투표를 통해 가지고 권력이 위임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한 선거를 통해 가지고 권력이 위임되지 않으면은 그런 정치 권력이 정당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찬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훔친 것이. 그것이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이 찬탈된 거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주도한 세력들에 의해. 그 점이 궁금했기 때문에 통치론에서 답을 한번 구하는 겁니다. 전쟁 상태는 예, 여러분들 이 제가 전쟁 상태라는 부분을 다루게 된 것은 전쟁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외부의 적들로부터 침략 행위가 발생한 것이고 내부의 적으로부터 침략 행위가 발생한 건데 부정선거 세력들이 대한민국에서 일곱 번이나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것은 저는 전쟁 상태를 보는 겁니다. 내침을 당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존 로크가 전쟁 상태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전쟁 상태는 적의와 파괴의 상태입니다. 진지하고 확고한 계획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겠다고 선언한 것이 바로 전쟁 상태입니다. 그러한 의도를 선언한 상대방과 맞서는 전쟁 상태 놓이게 됩니다. 상대방이 생명을 빼앗는 것과 동시에 곧바로 자유를 빼앗는 것이고 곧바로 재산을 빼앗는 겁니다. 선거를 도둑질하는 것은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빼앗기 위한 전쟁 상태에 돌입한 것이다. 그런데 그 부정선거를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안일하기 때문에 존 로크의 전쟁 상태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자신의 생명을 상대방이거나 그를 지키는 데 참여하거나 그의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 있는 힘 앞에 노출시키는 것이 바로 전쟁 상태이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 내에 놓아두려고 시도하는 자는 스스로를 그와의 전쟁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생명을 빼앗겠다는 의도를 선언한 것으로 이해돼야 된다. 이것은 그의 자유를 빼앗겠다는 의도를 선언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그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의도를 선언한 것으로 이해된다. 나의 동의 없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은 나를 자신의 뜻대로 부리려고 할 것이며 그런 의향이 생길 때면 나를 죽일 수도 있다고 결론을 내릴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세월이 수백 년 흘렀지만 이 문장을 읽는 순간에 너무나 가슴에 와닿습니다. 존 로크가 이용하는 것은 전쟁 상태란 것은 상대방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빼앗기려고 하는 진지하고 확고한 계획을 가진 상태가 바로 전쟁 상태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바로 전쟁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 안일하게 대하고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마치 예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일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너무나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생명, 당신이 갖고 있는 재산, 당신이 갖고 있는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전쟁을 지금 일으킨 것이 바로 부정선거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그걸 좀 깨우치라 이야기죠. 때로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야기죠. 존 로크의 통치록에 나오는 전쟁 상태에 대하여란 내용입니다. 나의 자유권에 반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 즉 나를 노예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면 나를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하에 놓기를 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강요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어책이며 나의 이성은 그를 나를 보호해 줄 울타리인 자유를 빼앗아갈 적으로 간주할 것을 명한다. 그러므로 나를 노예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나와 전쟁 상태에 놓아두는 것이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들을 여기 나온 것처럼 노예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삼기 위해서 일곱 번의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국민들에게 먼저 전쟁을 선포한 것과 똑같다 이야기죠. 국민들아 깨어나라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아 정신 차려라 이야기죠. 당신들이 노예가 된다 이야기. 당신들의 생명을 가져갈 것이다. 당신들의 자유를 가져가고 당신을 뭡니까? 재산을 가져갈 것이다. 그게 눈에 안 보이냐 이야기죠. 선거 부정이란 것이 왜 전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존 로크의 통치록이 너무나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연 상태에서 국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타인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가정해야만 됩니다. 자유는 다른 모든 것이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 상태에서 그 사회나 국가에 소속된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사람은 그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는 것이라고 생각해야만 되므로 전쟁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나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자가 나를 자신의 권력하에 두게 되었을 때 나머지 모든 것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 여러분들 참 절실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이 내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인데 그들이 선거 부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들의 발 치하에 두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들이 자유 외에 다른 것을 훔쳐가지 않을 거라고 당신은 믿느냐야. 당신의 자유를 훔쳐갈 것이고 당신의 생명을 훔쳐갈 것이고 당신의 재산을 훔쳐갈 것이고 당신 아이들의 미래를 훔쳐갈 것이고 당신의 노후를 훔쳐갈 것이다. 얼마나 명쾌한지 여러분 존 로크의 통치록에서 한 인간이 전쟁 상태에 어떻게 놓이는가. 부정선거 세력들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왜 전쟁을 일으키냐? 그들끼리 헤엄쳐먹기 위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의 자유와 일반 국민들의 생명과 일반 국민들의 재산과 일반 국민들의 미래와 일반 국민들의 행복을 뭡니까? 훔쳐가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그것이 존 로크의 통치록에 나오는 명문장인 겁니다. 전쟁 상태를 피하려는 것이 인간들 스스로가 사회에 편입되고 자연 상태를 멈추게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세상에 권력을 가진 권위자가 있다면 호소에 구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전쟁 상태의 지속은 차단되며
다툼은 그 권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연 상태에 있으면은 타인이 나의 재산이나 생명이나 재산을 마음껏 이런들 유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를 구성했는데 그 국가에도 여러분들 전혀 예기치 않게 도둑놈들이 우글우글 하는 겁니다. 판사님들도 도둑놈들이고 나라일하는 놈도 도둑놈들이고 국회의원도 도둑놈들이고 하니까 아무도 뭡니까 우리가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빼앗길 수 있는 그 위험을 호소해도 들어줄 놈들이 한 놈도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원래 존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사회를 만들게 되면은 국가를 만들게 되면은 예, 권위자가 있어가지고 현명하게 판단해 당신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대한민국에서는 뭐죠?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예? 시민사회에 가입하여 어떤 국가의 구성원이 된 모든 사람들은 자연법을 거스른 위반 행위를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포기한 것이지만 위정자에게 호소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입법부에 양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의 사회로 결합하여 모든 사람이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고 공동체에게 양도한 곳이라면 그리고 그런 곳에서만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자연 상태를 벗어나가지고 국가를 이루고 세금을 내고 예, 국민의 의무를 다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공정한 재판과 정의로운 저런 입법이 있을 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 로크가. 그런데 이 나라에는 모든 게 다 부패해버린 겁니다. 국민들이 어디 호소해도 누구도 국민들의 이런 억울함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예, 참 좋은 책이네요. 그 오래전에 쓰여졌는데 국민과 정치 권력의 계약 관계를 잘 규정한 존 로크의 통치론을 내일도 여러분들 같은 내용을 다른 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떻든 여러분 이런 이 참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이런 책들이 많이 이렇게 확산되어 가지고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 부정을 저지른 자들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 상태를 선포한 것이고 그들은 자유를 빼앗길 것이고 생명과 재산과 그 외에 본인들이 귀한 것은 다 훔쳐가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부정선거 상태를 이해를 해야 절박하게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나설 건데 예, 다 남이 해주겠지 이렇게 하니까 참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도 뭐 깨어있는 사람들 또 해야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